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문화문의 회장을 맡게 된 유형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문화회, 문화문 선생님의 호그 자체입니다. 이 귀한 호의 내력을 선생님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제가 흑산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흑산도행 연락선을 타게 되었는데, 그 연락선에서 어머니의 섬이라는 흑산도의 홍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포에서 54마일, 1시간 50분쯤 갔을 때는 흑산도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곱 개의 산봉우리가 부채꼴처럼 펼쳐져 있고 소쿠리처럼 아늑하게 둘러싸인 그곳은 참으로 어머니의 품속과도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흑산도에 5일 동안 머물면서 어머니의 섬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 그리고 일곱 개의 산봉우리를 일컬어서 칠락산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 등도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흑산도 사람들이 명당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어머님의 품속 같은 그곳에, 선생님의 박득순 미술관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문암회 문암, 선생님의 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968년,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한국의 최고의 화가 권영우 선생님께서 흑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영우 선생님께서는 흑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보시고, 저 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선생님은 문암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 자리에서 박 선생의 호는 문암이라고 하지요 라고 해서 이 귀한 선생님의 호가 탄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암산은 누구나 들어오라고 활짝 열려있는 문과 같은 바위산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 선생님의 세계를 탐합니다. 그리고 드나들기만 하면 선생님의 작품의 세계와 통하게 되고 새로운 문이 생겨 창조의 신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생님은 194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3년 후 1945년에는 해방을 맞이하였으며 1950년 6.25 전란을 겪으셨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화마에 휩싸인 사건으로 구사일생 생명은 건졌으나 전신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를 극복하면서 성장한 소년 박득수는 소년 시절을 통과하면서 당시 흑산도에는 없는 중학교를 손수 만들어 졸업하고,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당시 흑산도에는 없는 중학교를 손수 만들어 졸업하고,
대학 진학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1968년에는 그림으로 최고라고 하는 미술대학에 입학하는 쾌거도 이룩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순조로운 화가의 길을 가기 위해 교직을 선택하였고 오늘날 그림의 소질은 있으면서도 미술대학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후학 양성에만 전념정진하여 오셨습니다. 지금 이 화성시민미술대전 및 어린이 학생 공모전도 그런 선생님의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 속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화회 회장이 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정신과 하나 되어 작품에 전념하고 생활 속에서 후학 양성과 한국화의 저변 확대는 물론 세계화를 이끌어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